만약에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저 사업자만 집사람으로 하게 그렇게는 되면 안 돼요. 아 그게 또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넘버 허가권, 자동차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다 같아야 돼요. 예, 디젤 트럭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네. 문의 좀 드리려고요. 예. 그 영업용 넘버 구입할 때 예. 넘버만 구입하는데 예. 필요한 뭐 서류라든가 이런 것좀 알고 싶어서요. 아,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 아, 차량은 지금 신차로다가 출고 신청을 해놨는데 출고 예정이 언제죠?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고 22일 이후 뭐 생산을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대략 나오는 시점이 다음 달인가요? 이번 너? 달 말이나 다음 네. 달 초쯤 되겠죠? 출고 이번 달 예정일이 말. 정확하게 잡히면, 네네. 출고 예정일이 정확하게 잡히면 열흘 전에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던데요. 알수 있어요. 가까워지면 네. 전산에 떠요. 뭐 열흘 전이나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서류 준비해서 넘버 계약하면 되고요. 네. 현재는 넘버 가격은 선이고요. 네. 네. 지역은 어디신데요? 수원이요. 예전에 그 사모님 명의로, 네, 아, 맞습니다. 그 사모님 명의로 차를 계약했어요? 네. 아, 그럼 근로 등록을 하고 사장님은 자격증이 있어서 기사 등재하려고요? 네. 아, 네,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통화 끝나면 네. 구비 서류랑 명함 주소랑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일정 가까이 나오면 전화 한번 네. 주세요. 요게 네. 명의자가 틀린 경우는 명의자 서류랑 기사본 서류랑 각각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각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만약에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저 사업자만 집사람으로 하게 그렇게는 되면 안 돼요. 아, 그게 또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넘버 허가권,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다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신차는 그게 계약을 사모님으로 했으면 사모님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체가 안 돼요. 아, 그거는 처음에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오,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명의자 바꿀 수가 없어요? 계약자 명의로 해야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순번 넘어가요. 취소돼요. 아, 그럼 그럼 넘어가요? 신차가 나올 때 계약한 사람으로 등록하기 위해 서류가 꾸며져요. 딴 사람으로 등록 자체를 못해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요거 예, 보내드릴게요. 구비 서류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